안녕하세요. 중앙선대위의 이충영 대변입니다.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 국민의힘은 마지막 남은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해서 격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올바른 현명한 선택이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오늘 내일은 한동훈 총괄위원장 비롯해서 윤재욱 공동선대위원장 포함해서 서울 경기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내일 그 파이널 유세는 청계광장에서 한동훈 선대위원장 그리고 주요 선대위 관계자들 대거 참가한 가운데 마지막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께 호소를 드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앞으로 방향성을 커다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과 경기 지역,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유세를 할 예정이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서울과 경기 중심으로 해서 이틀 동안은 특히 수도권 격전지 중심으로 집중적인 유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수도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여러 명의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도 있었고요. 특히 김준혁 후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막말, 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우리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준혁 후보는 서울은 천박한 도시다라는 또 표현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서울시 의원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역사학자가 아니라 역사소설과에 가까운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경성유치원 관련 발언 그래서 한유총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무적격 후보들에 대한 많은 규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총선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입만 열면 탄핵이나 방탄이나 이런 것을 내세우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의회가 마비되고 나아가서 국가 운영이 마비되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최소한의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의회 독재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힘만이라도 우리 국민의힘에 좀 실어주시고 국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균형추를 좀 만들어주십사 호소드리는 이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의 마지막 유세장소 서울 청계천광장을 결정하셨는데 숫자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 좀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오실지 좀 알려주시죠.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선대위의 핵심 지휘부 그리고 당직자 포함해서 최대한 많이 참석을 해서 유세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청계광장은 서울의 중심이고 그래서 수도권의 중심이고 우리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리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마지막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번 선거가 미래로 나가는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판세는 뭐 앞서 지난 최근에도 몇 번 브리핑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저희로서는 그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현명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고 저희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오늘 윤희석 대변인이 라디오에서 구체적으로 경합 지역이 60곳으로 늘었고 또 일부 골든크로스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내용인지. 뭐 한동훈 위원장께서 어젠가요? 일부 격전지 중심으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역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로서는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합지구 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예. 당내 의원들 일부가 이번에 탄핵조 추선 달라면서 낮은 자세로 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은 대화 투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후보들이랑 위원장들이랑 말이 좀 엇박자는 거 아니냐는 엇박자가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지금 최대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개헌 저지선이랄까, 탄핵 저지선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말씀. 시민단체에서 한동훈 위원장님 아들 학폭 사건 은폐 관련해서 주장한 내용을 행사했다고 위원장님 기부를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기 사실과 다른 내용, 허위 사실에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그 민주당 측에서 또는 그 간접적으로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과 다른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밝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혀 허위 사실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허위 사실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